검찰에 이재명 소환을 통보하고 이재명은 이 단식 투쟁으로 이른바 단식 투쟁으로 맞서면서 자, 이 이재명은 이제 외통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뭐 둘 수도 없고 그런데 본인은 국회에서 천막을 치놓고 단식 농성을 한다고 했는데 자, 그런데 이재명은 단식을 하는데 단식하는 현장에 잠을 자지도 않고 그리고 밤 되면 사라지고 또 아침 돼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집에 갔나 물어보니까 집에 가지 않고 경호 때문에 모처에서 자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의 이런 단식을 놓고 방탄 단식이다, 위장 단식이다, 악의 단식이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먹는 단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단식을 해서는 안 될 뭐 이 당뇨병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당뇨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식을 한다고 하면서 텀블러병을 계속 뭘 마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 단식을 한다고 펼쳐놓은 그 천막 주변에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유튜버들이 모여들고 이렇게 해서 자, 상대방과 반대파 진영이 모여서 충돌하면서 욕설을 하고 그런 이재명도 그걸 즐기고 있습니다. 자, 여러 번 하면서 자기가 보고 자기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함께 그 앞에 모여있는 유튜브를 화면에 보여주기도 하고 자, 이재명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그야말로 저질 방송을 하고 있다. 국가 미래를 걸머쥐고 있는 제1야당 대표가 자, 본인의 구속을 앞두고 단식을 하면서 지금 유튜브들과 함께 똑같이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는 욕설과 이렇게 충돌이 난무하고 있고 또 어제는 이재명은 국민총궐기대 뭐 항쟁운동 이런 걸 하면서 촛불 집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거기 한 천여 명 정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도 경찰이 이렇게 손을 잡고 딱 이렇게 그 진을 쳐가지고 상대방과 섞이지 못하게 막을 정도로 양쪽에 극한 대립이 연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는 이재명이 뭐 연설을 하거나 또 집회를 하면 이쪽에서는 찌재명 이렇게 말하면서 빨리 구속해라 또 이재명 빨리 먹어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국회 안 전체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놨다. 반대면은 로텐드홀 안에서도 또 집회를 하고 또 거기 밖에 나와서도 촛불 집회를 하고 이재명의 텐트 주변에서는 거기 극단적인 지지자들 또는 유튜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가 충돌하고 욕설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자 이걸 보면 이재명은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들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젯밤에 열렸던 이 행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재명 모였던 집회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알려보니까 한 1500명 뭐 1500명이 하는데 그 현지에서 방송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7, 8명 될 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 8명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하고 개딸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모인 장소마다 경찰들이 딱 이렇게 보면 뒤에서 경찰들이 인의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 반대편에서는 찌재명 찌재명 하면서 이재명을 비판하고 자, 이 도련님 찢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을 하니까 곳곳에 경찰들이 이렇게 지금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회가 경찰들이 포진해야 될 정도로 자, 이렇게 행사를 마칠 무렵에는 이렇게 경찰들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손을 맞잡고 쭉 긴 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그 반대편과 섞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면 충돌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경찰들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충돌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곳곳에 또 충돌하는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자, 유튜브끼리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자,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자 어제 이재명이 모여가지고 뭐 헌법 이야기를 하니까 그 현장에 있는 모인 분들이 자 이재명 입에서 헌법 이야기를 한다고 웃고 난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행사장 곳곳에 경찰들이 쫙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일렬로 줄을 딱 서가지고 경찰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국회 계단이고 어디고 가는 전부 다 이렇게 자 이 개딸들이나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국회가 전체가 포위가 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외에도 이재명이 어제 단식을 그저께 처음 했습니다. 그 처음 하면서 이제 여기 보면 이재명이 단식할 때 여기 텐트에서 본인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욱도 나타났고 여기 고민정도 있고 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본인이 자, 이게 단식을 하게 되는 병이 그러니까 이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또 이재명에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찾아가서 눈 맞추고 자, 다음에 공천 달라고 하는 것 같은 자, 이런 모습도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내년에 총선 공천 또는 민생 뭐 이런 것들을 또 후쿠시마 그 처리수 이런 거를 딱 골모로 잡고 지금 이
대국민 투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국회 본청 앞 여기는 평화로워 보이는데 이 앞은 난립니다. 이재명이 한 말입니다. 국회 풍경 한번 잠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이 출연할 기회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 밑에 자막입니다. 본인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앞에 야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방송을 돌리니까 이 앞에 이재명이 앞에 있는 장면을 지금 촬영한 겁니다. 이재명 그 농성하고 있는 앞에 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들 또는 지지자들 지금 밤 10시가 다 돼가는데도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농성 말하자면 단식한다고 할 때 첫날입니다. 첫날. 어제는 그 집회를 하고 난 뒤에 한 8시 반 좀 넘어서 집회가 어제 국회 앞에서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해산을 하고 그 뒤로는 이재명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안 보이냐?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의 이 안전보장 때문에 못 채워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앞에 모여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는 이재명 텐트고 그 주변에는 이렇게 유튜브들이 모여가지고 이재명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 유튜브들도 나눠져가지고 자, 이 좌파 유튜브, 우파 유튜브 나눠지고 서로 싸우고 하고 있는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난 31일 밤 10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의 그 유튜브, 이재명의 텐트 앞에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자, 이른바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 유튜브와 자, 이재명을 구속하라 주장하는 이 우파 유튜버들이 서로 주고받고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자, 이재명이 단속 중인 천망에 보면서 야 이재명 고함질을 질러댔습니다. 자, 이 개딸 유튜버들은 이재명을 호위하듯 겹겹으로 인해 장망을 치고 휴대폰과 카메라를 들려드렸습니다. 범죄자 XX는 감방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면 자, 니들은 방사능 회 처먹고 뒤져라 이런 이야기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반대파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니까 이재명을 앞에 두고 반대하고 욕설하고 있으니까 이재명은 야 여기 보십시오 앞에 난립니다 하면서 또 그걸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은 지금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또 바라고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이재명도 유튜브를 했습니다. 그 이재명은 유튜브 카메라가 현장을 한 바퀴 돌아보며 이 난장판을 이재명 유튜브에도 송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유튜브는 이재명 단식 김부선이 간다라는 제목을 달고 방송을 했습니다. 2016년 사건을 소재로 한 이른바 낚시 방송이었는데 조회수는 6만 회를 넘었다고 합니다. 자, 친명 유튜브에서는 몸 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같이 단식해요. 이 개딸들의 응원이 빗발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튜브와 극단 정치가 한 몸이 된 한국 정치의 난장판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극단 정치가 한 몸이 돼 가지고 한국 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치권에서도 이재명을 향해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지금 방탄 단식이다 이렇게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친명 이사들이 단식 철회 조건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당내에서도 없다 대의명분이 없다 황당한 단식이다 이런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과거의 정치인들은 단식할 때 정치범 석방이라든지 뭐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고 그래서 이 단식하는데 지금은 이 윤석열 정부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국정 뭐 방향을 쇄신해라 개각을 해라 이런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철회 주장해라. 그러니까 본인도 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지금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장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재명은 이날 단식 아래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천막 아래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단식 외에는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방법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런 국회 난장판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그 충돌로 만들고 있는 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은 이재명 구속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다가 문재인도 어제 오후에 이재명에 전화 걸어가지고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 염려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재명의 민주당 당원 지지자 이 수백 명이 총집결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재명은 용산 X 차반 탄핵 꺼져 2X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현수막까지 들고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짜뉴스 제조기 김의겸이가 또 겁대가리 없이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앵겼다가 망신살을 자초했습니다. 어제인 1일 한동훈 법무장관과 김의겸이가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의 작년 10월 미국 출장비 세부 내역 공개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는데 한동훈 장관은 김의겸이가 자신의 미국 출장비를 문제 삼는 이유가 이재명과 관련된 대북 코인 의혹 미국 공조수사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코인 의혹은 이재명 등 민주당 인사들이 대북 규제를 피해서 코인으로 북한에 돈을 보내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이 지난 정부 장관들보다 수행원도 줄이고 비용도 줄였다고 하자 김의겸이는 또 지난 정부 이야기냐 지겹지 않냐고 했고 한동훈 장관은 그럼 이승만 정부와 비교하냐 지겹지 않아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김의겸이는 이날 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미국 출장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얼마 전에 받으셨다 항소할 예정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전례 등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며 최근 계속 국회에 있어서 통상 업무 보고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출장 정보를 공개해도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나라고 했습니다. 김의겸이는 비공개 근거로 출장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댔다. 제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게 식비, 교통비 이런 것들이다.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나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비공개로 할 때 통상적으로 나가는 워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의겸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FBI랑 제가 이재명, 박원순 수사로 가셨다고 하셨지 않냐라고 했습니다. 작년 10월 한동훈 장관의 출장을 두고 그간 김의겸이는 이재명과 관련된 대북 코인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민주당에게 불리한 코인 이야기가 나올 판이었습니다. 그러자 김의겸이는 한동훈 장관의 말을 다급하게 끊으면서 A를 물으면 A를 답해라. 밥값에 대해서 말을 못하니까 엉뚱한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왜 못하겠나? 저는 출장을 갈 때 지난 정부 장관들보다 수행원도 줄였고 액수도 줄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의겸이는 또 발작하듯이 또 지난 정부라고 언성을 높였고 한동훈 장관은 아니 그럼 지난 정부와 비교하지 이승만 정부와 비교합니까? 라고 반박했습니다. 무안해진 김의겸이가 제가 질문합니다 라며 말을 계속 끊으려고 하자 한동훈 장관은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드리고 있다고 오히려 추궁을 했습니다. 김의겸과 설전을 벌이던 한동훈 장관은 돌연 됐고요 라며 제가 공개하겠다 대신에 지난 정부 법무부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같이 해주시면 같이 공개하겠다 비교해보면 누가 제대로 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당황한 김의겸이가 지난 정부 이야기 지겹지도 않냐고 반발하자 한동훈 장관은 아니요 지겹지 않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김의겸이는 그러면 장관님 거랑 지난 정부 것까지 같이 공개해달라 지금 국민들 앞에서 약속하신 거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 항소하지 않겠다며 과거 전례 때문에 공개 여부를 고민했던 것이다. 공개해야 할 정보가 교통비 이런 것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수행원 숫자 줄였느냐 비행기표 다운그레이드 했느냐 이 차이밖에 나올 수가 없다. 지난 정부 장관급보다 훨씬 내실 있는 출장이었고 돈을 아꼈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작년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으로 미국 법무부와 FBI 등을 방문했습니다. 양국 간 형사사법 공조를 강화하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는데 한동훈 장관이 실무자 3명과 다녀온 7박 9일간 출장에는 경비 4,800만 원이 들었는데 과거 장 차관의 해외 출장 전례에 비춰보면 인원과 비용이 적은 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이 국회 공방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네티즌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미국 출장 비용과 법무부의 출장 비용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6월에 민주당 의원 3명과 수행원 1명 등 총 4명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을 다녀왔는데 총 5,815만 8천만 원을 썼습니다. 한동훈 장관 일행은 하루에 약 533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민주당 의원 일행은 하루에 약 830만 원을 사용한 겁니다. 결국 이 김의겸이의 똥볼로 또다시 민주당의 꼴이 우스워지고 만 겁니다. 이쯤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의겸이가 사마귀가 아닌가를 생각까지 드는데 방랑 거철 사자성어에 나오는 사마귀처럼 굴러가는 수레바퀴에 대드는 사마귀는 결국 밟혀서 터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나저나 이 김의겸이 때문에 털리게 생긴 전임 법무장관 추미애와 박범계의 심기가 무척이나 불편할 것 같은데요.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민들도 이 경비 내역이 참으로 궁금했는데 이번 기회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장관과 추미애, 박범계의 출장비 내역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김의겸이가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해 준 셈이 되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정부 장관들보다 수행원도 줄였고 액수도 60% 낮췄다고 공언했는데 이 지난 정부 장관급보다 훨씬 내실 있는 출장이었고 돈을 아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만큼 과연 이 자료가 공개되었을 때 이를 확인한 우리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벌써부터 웃음만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두고도 야당 의원과 입씨름을 벌였는데 첫 질의에 나섰던 김영배가 특활비가 마약 수사에 쓰였는지 공공수사에 쓰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하자 한동훈 장관은 사업에 맞게 지급하고 있다며 특활비 자체가 보안성과 기밀성 때문에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 본질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쓰였는지 하나하나를 국회에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영배가 장관이 마음대로 나눠준다는 말이냐고 다시 묻자 한동훈 장관은 일선에서 내가 얼마 했으니까 특활비 달라 이렇게는 운용하지 않는다며 의원님은 특활비를 달라고 하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투명성은 당연히 높아져야 한다면서도 검찰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났음에도 항소를 제기한 건 민주당의 법무부였다. 앉은 위치가 바뀌었다고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받아쳤습니다.